단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4년째 쓰고 있는데? 아, 이거 조명이 좀 너무 눈갱인데? 안녕하세요 환자님들. 오늘은 제가 좀 자주 추천했던 그런 제품들 말고 에잉 이거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괜찮네 싶었던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애들 먹는 거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튜디오 얼라이브의 달빛 식기 L22입니다. 가격은 69,000원 정도였어요. 높이가 엄청 높죠? 이게 기존에 쓰던 L14인데 이것보다 8cm 더 높아요. 제가 요거를 사게 된 거는 애동이가 물을 먹을 때 고릴라처럼 해가지고 컵을 이렇게 내리고 되게 불편하게 물을 먹을 때마다 푸시업을 하는 것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거를 사줬더니 가만히 서서 혀만 낼름낼름 하면서 되게 편하게 물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다른 아이들도 물 먹을 때 같이 썼었는데 정세기가 특히 물 빨리 마시고 막 아치 아치 이러면서 재채기 하면서 걸어다니는 게 심하거든요. 요거를 쓰고 그게 사라졌어요. 지금은 고순이 임보하느라 고순이한테 뺏겼는데 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요. 맨날 세척해주기도 너무 편리해요. 제가 다른 급수기, 정수기, 물그릇 여러 가지 쓰다가 다시 돌아간 게 요 달빛 식기입니다. 다음은 보울보울의 헬로볼 식기입니다. 대당 44,900원 정도 하고요. 집사님들 사이에서 도도의 식기가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맨날 품절되어 있기도 하고 대기했다가 구매하는 거 자체를 저는 좀 많이 귀찮아해서 대안을 좀 찾아봤는데 대신해서 요 식기를 많이 쓰고 계신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장 애들 수대로 맞춰서 샀는데 아직까지 단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히 애들이 토도 덜하고 더 편하게 먹고 있어요. 장점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디자인이 군더더기가 없고요. 뭐 색상 조합도 가능하고 분리해서 밑에를 물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애들 수염이 안 닿아서 스트레스 덜 받게 설계가 되어 있고 신기하게 캔이나 이런 게 잘 안 넘쳐요. 높이는 세 가지인데 저희 애들은 가장 높은 거를 쓰고 있어요. 너무 편해. 그리고 다음은 미니 트릿인데요. 미니 트릿을 주고 일반 트릿을 못 주게 됐습니다. 손끝으로 막 다 부숴주지 않아도 되고 같은 용량인데 더 많이 먹는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같은 치킨 트릿이어도 이 큰 거는 먹는데 작은 거는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애들도 초반에는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브랜드별로 이 작은 트릿을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먹이는 것들 지금 냉장고에서 빼온 것만 보여드리면은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페피테일의 참 베타락인데 일단 식빵 튀긴 것 같은 느낌의 바삭한 트릿이고 락토페린이나 타우린, 베타글루칸 같은 영양 성분도 들어있는 트릿이에요. 이거는 펠리스킷의 포켓 트릿인데요. 벌써 이렇게 빵꾸로 작살을 내놨고 여기 왜 그러냐 다 올라와있네. 이 포켓 트릿은요 알갱이가 훨씬 작아요. 훨씬 작아요. 보이시죠? 아니 지금 초점이 안 맞잖아 너 때문에 지금. 실수로 다 흘렸더니 계속 먹고 있어. 그 다음은 건강한 펫 꼬마 치킨인데요. 조금 크기는 해요. 다른 트릿에 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메인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특히 전발치 뽀이가 많아가지고 미니 트릿을 먹이시면은 아이들 토도 덜 하고 집사님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알캉한 침에 젖은 씹지도 못한 그 트릿을 줍고 다니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고양이 용품류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요 뒤에서 앙팡이가 쓰고 있는 닥터펠리스 방석입니다. 미어무철 스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추천해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다른 방석들을 쓰다 보니까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또 가져왔어요. 고양이들이 아기 수유 쿠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가운데가 움푹 파져 있는 거? 그거랑 같은 원리로 제작됐는데 가운데는 솜이 없고 가장자리에만 솜이 삥 둘러져 있는 쿠션이에요. 이 커버는 분리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한번 빠지면 고양이가 못 나옵니다. 자느라고요. 근데 뭐 수유 쿠션 당근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고양이 털이 붙어도 티가 안 난다는 점. 불필요하게 똥똥한 부분 없이 딱 고양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컴팩트하게 들어간 그 담백한 쿠션이어가지고 색상도 베이지랑 그레이가 있으니까 골라 쓰시면 되고 제가 낮에는 이렇게 침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제가 잘 때는 이 쿠션을 침대 옆에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션 같은 거는 위치를 계속해서 바꿔주면 애들이 안 질리고 더 잘 사용합니다. 닥터펠리시에서 감자 한정 할인 열어주셨으니까 댓글에 링크 확인하시오. 싸움품도 있어버려. 자 다음은 리첼 접이식 캐리어 L 사이즈입니다. 제가 13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사 때문에 샀거든요. 이거 내가 왜 쓰고 있지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접이식이라서 문짝 떼고 톡톡 하면은 그냥 접혀요. 이렇게 얇아져가지고 아무데나 쏙쏙 넣을 수도 있고 공간은 많이 차지 않으면서 넉넉한 이동장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뭐야 그냥 보통 체형이면 세 마리까지 들어가요. 생긴 거는 부실해 보일 수 있지만 캐리어로 되게 유명한 리첼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튼튼하고요. 이거 좀 무너질 것 같은데 하는 거는 이거 조립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세 마리 들어가면 진짜 무거워지니까 절대 손으로 들지 마시고 꼭 이런 휴대용 끌차를 사셔가지고
캐리어를 옮기셔야 돼요. 들고 가다 무거워서 막 떨어뜨리면은 감자님도 넘어지고 막 고양이도 위험하니까.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이랑 청소 관련 용품들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가장 제가 최근에 구입한 두잇 푸푸박스입니다. 가격은 43,000원인데 네이버 찾아보시면 더 최저가가 가끔씩 뜨기도 하고요. 티몬 같은 데서 사면은 이 모래삽 같이 주는 이벤트도 하더라고. 이 모래삽도 되게 손 가볍고 좋아서 같이 받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원래는 강집사 큐브 화장실을 되게 극찬하면서 제가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교체하게 된 계기가 수컷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알겠지만 왜 벽에다 쉬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벽에다가?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알아. 근데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이 쉬가요 화장실 벽을 넘어갑니다. 이거를 발견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요 그 화장실이 고속도로 휴게실인데 청소 안 된 화장실 알아요? 그런 냄새 나요. 근데 이 푸푸박스가 강집사 스퀘어랑 크기는 같은데 높이가 7cm 더 높거든요? 이 7cm가 저를 살렸습니다. 고양이가 점점 벽에다가 쉬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러면은 높이가 40cm가 넘는 화장실을 미리 사두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요새 쓰는 모래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즘 양프레쉬의 버킨샌드를 쓰고 있고 이게 3kg에 25,000원이고 더 많이 사면 더 많이 할인이 돼요. 지사님들이 조금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먼지가 되게 적어서 눈이랑 코 예민한 아이들은 요 모래를 진짜 고집하시는 감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친구 놀러 왔을 때 써보라고 몇 봉투 줬었는데 이거 너무 좋다고 좀 싸게 살 수 없냐고 이렇게 카톡이 오기도 했어요. 제가 느낀 장점은 또 다른데 요 모래는 여름에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은요 모래가 굉장히 빨리 눅눅해지고 귀뚜라미 사육장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 모래는 끝까지 바삭했어요. 장마철에도 이렇게 바삭했던 모래는 제가 처음 봐서 그래서 이 모래로 갈아탔잖아요. 근데 솔직히 탈취는 먼지 많고 냄새 확 잡아주는 모래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묘화탄을 화장실 옆에다 구비를 해놓고 이 모래 위에다 이렇게 솔솔 뿌려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킨샌드를 사시면은 이런 포대자루가 들어있는데 이 포대에다가 모래를 담아서 문 앞에다가 이렇게 택배박스에 담아서 놓으시면은 이거 수거에 가서 포인트가 쌓이고 또 그 포인트로 또 다음에 모래를 살 수 있는 그런 회전이 되기 때문에 전체갈이 귀찮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모래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납장에다가 수납하기도 굉장히 컴팩트하고 좋다. 양프레쉬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감자님들이 모래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저번에 가나치모에서 영업당해서 산 이지세이프펫에서 만든 제로프라고 고양이 전용 탈취제예요. 이게 한 병에 23,000원으로 인터넷에 나와있는데 무조건 펫페어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덤도 많이 주고요. 가격도 더 싸고요. 내가 웬만한 펫페어에는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탁 뿌렸을 때 뭔가 향기가 나면서 냄새를 덮어주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요. 무향이에요. 이 입자가 냄새 입자랑 막 좀 뜨는 그런 느낌이에요. 강아지가 배변 실수를 했을 때 고양이가 엄청 진짜 썩은 응가를 했을 때 위에서 샥 뿌리고 나중에 나갔다가 다시 거기에 가면은 냄새가 아예 안 났어요. 바닥 청소할 때도 너무 뽀득뽀득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탈취 소독제를 사면 굉장히 오래 쓰는데 이거는 진짜 빨리 지금 닳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K-페페어 가는데 그때 가서 또 사올 거예요. 바닥 청소 얘기한 김에 청소기까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에브리봇 엣지2인데 이거 없으면 나는 죽소. 오늘부터 후지마비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집사님들 필수템입니다. 가격은 28만원이고요 뚜껑 열어서 물 넣고 작동시키면 끝인데 일회용 청소포를 붙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얘는 바보입니다. AI 지도를 그려 뭐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바닥을 그냥 빡빡 닦는 바보입니다. 제로프 착착착 뿌려주고 얘한테 빡빡빡 닦으라 시키는데요 이 배터리 다 닳을 때까지 자기 혼자 청소를 하거든요. 바닥을 나중에 보면은요 이렇게 온갖 잡털들이랑 막 바닥 시커먼 거를 이렇게 다 닦아줘요. 그래서 바닥이 뽀송해진달까. 제가 에브리봇 청소기 진짜 잘 써서 이전에는 바퀴 3개 달린 거 썼는데 그것까지 해서 한 4년째 쓰고 있는데 다 지금까지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고양이 용품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근데도 요새 정말 모방 소비가 위험한 거 아시죠?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제가 좋다고 해서 사지 마시고요. 감자님들이 정말 나 이거 필요했었는데 한번 알아볼까 했던 제품들만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자님들 통장 지켜 거지는 내가 될게. 안녕.